당신은 맞다. 그럼 요거 에디씨한테 갖다 주고, 요거 자 요거 주지. 그러면 화르르르르 으악 불이야. 이야 역시 재채기는 엄청난 강력한 재채기야. 에디 피닉스 아저씨가 요거 주래. 괜찮아, 안 받아도 돼. 아니야, 이거 꼭 가져야 돼 너가. 뭐야? 아, 그리고 뽀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리몽을 바이바이 하고 투구푼원을 새로 들여보냈어. 무려 150 데미지나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대박. 물론 190 데미지도 있긴 하지만. 수고해. 이게 뭐야? 나도 봤어. 뭐였더라? 아, 됐고, 너는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아까 에디 어디로 가던데? 나 체육관 관장 깨러 간다. 그럼 벌써? 마지막 체육관인데? 마지막 체육관 관장 무슨 타입? 불꽃 타입이잖아. 불꽃 타입이 두 번째라, 두 분이라고 했지. 그래, 피닉스와 그 다음이다, 그럼. 근데 그 사람은 은퇴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이삿짐 이렇게 귀찮아가지고야. 아, 진짜 도전자인가? 필요하긴 했어. 저 체육관 실험은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 이 체육관에 빌리러 온 사람인데요. 빌리러가 아니라 가지러 아니고요? 이 체육관을 가지러 온 사람인데. 그럼 제 시합을 이겨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망이죠? 이삿짐 준비하느라요. 완전 엉망이네. 아, 청소하는데 오래 걸리겠네. 좀 도와주실래요? 아, 뭔데? 싱코터스. 심판 없죠? 네. 그럼 이건 뭐 체육관 관장가 하는 배틀? 네 마리만 써서 이기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제 포켓몬들이 아니라 피닉스님의 포켓몬을 빌렸어요. 아, 빌렸구나. 그렇다면 나와라 일렬들. 낭래! 코터스. 네 마리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요. 나와라 불카보스. 불카. 히트 블라스트. 화르르르르르르르. 낭래. 이런 수가. 죄송해요. 카메라. 히트 블라스트. 화르르르르르. 일렉. 아, 벌써 첫 번째 포켓몬이 쓰러졌어. 두 번째 포켓몬은 이 녀석이 좋겠다. 나와라 저리다파 백큐언 볼트. 빠지. 칭. 나이라 화염을 해요. 칭. 화염. 백큐언 볼트. 피해. 히트 블라스트. 화르르르르르르. 다시 한번. 빠지. 기절은 아니야. 그래도. 어떡하지? 히트 블라스트. 화르르르르르. 두 마리나 기절했어. 그러면 저분도 만만치 않아. 나와라 투구뿐은 일렉트 캐너. 빠지. 맞아, 양미트시군요. 두구뿐은 일렉트릭 캐논. 피해. 양미야. 이럴 수가. 어센신넷. 다시 한번 일렉트릭 캐논. 좋아요. 그럼 빌려주시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 건물을 가져도 돼요? 네. 그러면 배지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저희 체육관의 배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특별하게 만들고 마지막 체육관이니까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무늬도 넣었답니다. 전기 타입 이 문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선도 넣고 막 열심히 꾸몄어요. 이 배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켓몬 포켓몬 배지 클럽에 지금 포켓몬 배지 클럽이요? 배지 클럽에서 활약을 맡아야 된답니다. 배지 클럽은 어디 있는데요? 배지 클럽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요? 알겠어요. 가보세요. 잠깐만요. 네? 그럼 저 배지만 허락 안 된 거지 제가 체육관 관장은 맞죠? 배지까지 허락을 해야지 체육관 관장이 됩니다. 터벅터벅. 여기가 터벅터벅터벅. 여기가 그 전 여기가 포켓몬 배지를 만들어 준다는. 포켓몬 배지 클럽 포메클인가?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드릿 배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되게 어려워. 뿅.
잠깐만, 그, 이 어두운 거 다시 오기 싫어. 띠릿, 배치 클럽에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어? 어둡네. 어쨌든, 배치를 허락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모든 체육관 관장들은 다 배치 여기 와서가지고 다 검사를 받았나요? 네. 윙. 검사 완료. 배치 맞은. 사용할 수 없, 이 배치는, 배지는 맞는데 아직 정식 배지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단 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볼, 몬스터 볼 200개는 필요합니다. 아 원래 그런 거 없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물은 3개, 더블 무색 에너지 2개와 2개. 데미지 아. 무버와 트집 스프레이랑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또요? 아 원래 이거 없잖아요. 그냥 특별히 에디 이름이 뭡니까? 어? 제가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이름을 말해주세요. 저 에디 체육관 관장입니다. 체육관 관장. 아주 그 초보이신 것 같으니. 아 초보 아니거든요. 특별히 세계로 해드리겠습니다. 당신보다는 초보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 강력한 체육관 트레이너였죠. 설마 당신은 옛날에 챔피언이었던 그분? 그루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세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땅속 같은 데 묻혀있으니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 저 나쁜 인간. 그럼 수고하십시오. 삐링. 아주 쉬운 곳에 있으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다른 체육관 관장들이 다 체육관 관장들은 네 개의 아이템을 획득했는데 에디 씨는 특별히 세 개의 아이템을 한 것입니다. 투덜투덜. 그럼 체육관 관장 안 하실래요? 아니요. 네. 힘들게 올라오네. 어? 애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아 저 여기 있어요. 톡톡톡. 어, 저기 있다. 이게 뭐? 열. 오! 트집 스프레이다. 이제 데미지 무브란 거하고 더블 무색 에너지만 찾으면 되겠네. 어? 뭐야? 점점 밝아지고 있다. 어, 밝아졌어 한 층. 어머나. 어? 여기 있다. 더러워. 더블 무색 에너지? 그럼 마지막 데미지 무버? 어, 그것만 찾으면 되겠다. 어? 응? 그 붙여본 건 있었니? 됐어요. 어 알겠습니다. 전부 된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세 개가 있으니 야 아 그래 일단은 먼저 무색 에너지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넣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거 일단 펌프질을 다섯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는 데미지 무버를 그 다음에는 투집 스프레이를 넣어가지고 그 당신이 만들어오는 이 기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전기 배지 네 아무튼 여기다가 두고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그다음 데미지 무버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걸 여기다가 두고 다시 다섯 번 펌프질하면 됩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다시 다섯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하지만 이 배지는 아직 힘이 조금 없으니 아 적당히 좀 하세요. 세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완성됐습니다. 와 그럼 이제 정신체육관 관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와 보르르하고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어 저 진짜 빠진 게 이거 뭐지? 어, 에디. 왜? 지금 뭔가 훅 지나간 이후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날라갔어. 집이 무너졌어. 나도 봤어.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 저 아까 날아갔던 포켓몬 이름은 게노세크트입니다. 누가 말한 거지? 저요. 아 내가 말한 거구나. 게노세크트는 전기 벌레 타입의 포켓몬으로 아주 고대 어떤 단체가 만들어낸 포켓몬.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럼. 게노세크트 강철벌레다, 그럼. 그러니까 강철벌레라고 했는데. 전기벌레라고 했죠. 그걸 언제요? 나도 들었어요. 전기벌레라고 했어요. 아무튼, 가볼게요. 뭐야, 저 인간 왜 이래?
아무튼 그럼 시합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리고 아니다, 너희한테 안 말하는 게 좋겠다. 오, 야 그럼 그래도 지난번에 울트라 비스트 모르는 생명 체질도 모르고 시합 덤벼다가 참교육 당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연락해보는 결과 이 주변에 게로세크트를 연구하는 네 친구가 누군데? 그건 네 알바가 아니야. 내 알바 맞아. 고생대 포켓몬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거기는 수수께끼의 화석과 그럼 게노세크트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 어 진짜? 가보자. 나와. 그럼 그러니까 화석이 어쩌고 저쩌고. 좋았어. 이제 이것만 다 하면. 잠깐. 여러분 이거 할 때 노실 때 이거 꼭 수건 깔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갖고 놀 사람이 말 하실 때 또 저희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실 때. 우와 차가. 오케이. 그러니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돼. 터벅. 나와라 망나뇽. 어디니? 칭칭 멍루 날 타고 하늘을 날아오죠. 멍루 나 먼저 날아간다. 휘우 망나뇽 재밌어. 역시 망나뇽을 사랑해. 얘는 뻥이고. 멍루 싱 여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 언제 왔어? 아 나 방금 엥. 근데 그건 뭐야? 아, 너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아니, 됐어. 가서 말해줘. 어우, 쟤도. 으아! 야, 길막 하지 마! 야, 아니, 나 여기 꼈어. 어이, 다시 올려. 으아! 으아, 뭐, 야, 뽀로로! 올려. 아야. 으아! 여기. 으아! 누구야? 나, 안녕하세요. 팀원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아, 우리가 연구하는 포켓몬 게노세크트에 대해 알아본 건가? 맞아요. 게노세크트는 아직 미지의 포켓몬이긴 한데 밝혀진 건 있어. 근데 저 아세요? 저 체육관 관장인데. 아! 뭐? 이분한테만 말하려고 했는데 너한테도. 아, 이제 말해줘. 뭐라고 했냐? 내가 전기차의 체육관. 아, 했어. 안 말해도 돼. 뭐 알겠지? 아까 제대로 못 말했어. 못 들었어 어차피. 게노세크트는 개조된 포켓몬이에요. 개조요? 네? 어 누가 만들었는데요? 아 그럼 저는 그 뮤츠? 어 뭐 개같이요? 네. 저희가 게노세크트를 발견된 자료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어떤 단체에게 개조당했다고. 뭐라고요? 근데 이 물은 뭐예요? 다 이거 화석 연료랍니다. 화석? 그래서요? 게노세크트의 정보를 찾아주시면 제가 특이한 전설의 포켓몬 들을 거예요. 진짜요? 이제 잠깐만 근데 녀석들을 나다 어? 저기 뭐지? 이게 뭐예요? 하지만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 뿐이니 먼저 조사하시고 오신 분에게 드릴 거예요. 아 그냥 두 마리로 한 두 마리로 하면 안 돼요. 야 그럼 왜 우리만 두고 가냐 그럼. 어. 여기 밑에 여기 위에 있나 보다. 야 왜 우리만 두고 가냐고. 아 알겠어 열어줄게. 봐. 경비명 열어준대. 아니 왜 너 아우 꼈어. 그럼 뭐 하는 거냐. 아무튼 그건 됐고. 아니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근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그건 내 알바. 그건 당신들 알바가 아니고. 잠깐 말투가 왜 이래 진짜.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이게 뭐냐. 우와. 어. 크롱이 그랬어요. 크롱이. 오, 야, 이거 멋있다. 아! 크롱이 그랬다고요? 이건 대충 함정이고요. 어서 게노세크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오세요. 게노 뭐요? 게노세크트요. 어, 그니까, 이렇게 절쿵해가지고, 이렇게 절쿵해가지고, 야, 이렇게. 릴리 박사님, 이거 주셨잖아. 게노세크트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절쿵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안녕.